교수님, 예. 자유들이 자아 분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가들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자아 분열? 네. 제가 그러니까 자아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면 네. 지금 오해가 생기니까요. 자아 분열이 아니라 자아 복제라고 할까? 자아 복제? 지금 말한 그 나는 투명한, 예. 프루스트가 자아라고 말할 때는 투명한 자아이다. 유리처럼 투명한 자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레즈르네 이시라고.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서 놀다가 나갈 수 있다. 구경하고 이것저것.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리처럼 투명하지 않고 꽉 막혀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작가는 다 비어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다른 사람한테 예,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벤야민이 묘사하기로는 거꾸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예. 그래서 그거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작가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데 그것만 가지고 작가가 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작가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어서부터. 근데 작가의식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쳐내거든요. 예?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작가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언제든지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정신분열로 흘러가지 않고 자아 복제하면서 작가 의식을 지키니까 더 강해지니까 그게 역설이죠. 왜 이렇게 복제하면 할수록 예, 자기가 강해질까?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된 이야기 같아요. 요새 예, 최재천 교수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인간 인류 세대에 지금 다 지금 위축되고 있고 예, 파괴되고 있잖아요.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다면 인류 세의 희망이 있어요. 예. 기후위기도 예, 타개할 수 있고요. 예. 그 생물 다양 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최주천 교수 제가 좋아하는데 그 강의가 생물 다양성, 예? 다이버시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것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나 문학에 심취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끊임없이 감정이입하고 그걸 간접 체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예, 뭐랄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아 복제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상력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내부가 풍요로워져, 풍부해져. 예.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결국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그게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미래예요. 그게 위축되면 모든 게 다 획일화되고 모든 게 예, 다 삭막해지고 그러면 생명도 끊겨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거창한 생각한 컨셉은 거창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걸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쪽으로 쓰다 보면 많은 지금 그 인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예, 상통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끝나고 예,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또 강의하거든요. 끝나면 저는 뒤풀이 시간을 가져요. 예, 올 사람 오라고. 그래서 호프집을 저는 좋아해요. 그냥 커피나 이런 걸 마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목이 칼칼하니까 강의하고 나서. 그리고 길게 늘어지지 않고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니까 허튼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수업의 연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는 난 모르거든요. 혹시 그런 데 있으면 관심 있는 분 예,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같이 걸어가서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늘 거기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들이 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칭찬할 게 아니라 너도 하지 그래. 근데 안 해요. 자기는 바쁘니까. 그걸 안 물어봤는데 그냥 칭찬만 해줘요. 자기들은 못하거나 하기 싫은 걸 누가 대신해 주니까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좋잖아요. 예.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요. 그것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시간을 내가 딱 두는 거야. 2차, 3차 가면 완전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 사람 파괴되고 관계가. 그래서 딱 하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허튼 말 안 하고 지방방송 안 쓰고 아주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저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제가 뭐 저는 이제 정보를 듣고 싶고 이것저것 그런 이야기지. 예.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관심 있으면 수업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를 가시죠 하고 하면 저는 따라갈게요. 그게 없으면 이제 저는 딴 데로 가겠습니다. 자, 코크타운 이거 묘사에 나와요. 그것은 붉은 벽돌의 도시. 만약 공장 연기와 재가 허락했다면 붉은색이었을 벽돌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러나 사실은 야만인의 물감칠한 얼굴처럼 부자연스러운 붉은과 검정의 도시였다. 그것은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 그 높다란 굴뚝으로부터 연기의 뱀이 끊임없이 영원히 기어나와서 결코 풀어지지 않았다. 도시 안에는 검은 운하가 하나 있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염료 때문에 자주빛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다. 창으로 꽉 찬 거대한 건물 더미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 종일 덜컹거리고 덜덜 떠는 소리가 들렸고 우울한 광증에 사로잡힌 코끼리의 머리 같은 증기기관의 피스톤이 단조롭게 상하 운동을 했다. 도시의 유형적인 면 어디나 무형적인 면 어디나 사실 뿐이었다. 그리고 숫자로 서술할 수 없거나 싸게 사서죠. 예, 가장 비싸게 팔만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이라고 화자가 말하는 이게 바로 전지적 시점이에요. 독자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친근하게. 예. 예. 바운더미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복선을 깐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지적 시점. 그래서 리얼리즘하고 일단은 모순돼요. 자, 리얼리즘은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묘사한다 했잖아. 근데 전지적 시점에 작가가 들어와가지고 그 화자가 이것저것 코멘트하고 독자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복선을 깔고 하면 그게 리얼리즘이야? 리얼리즘의 자기 모순이에요. 그래서 리얼리즘은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전체를 종합해서 모두 와가지고 그걸 풀어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리얼리즘은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그 원칙에 충실하지 않아요. 전지적 시점하고 네, 충돌해요. 네, 그렇게 됐다면. 네, 공리주의 교육과 현실의 폐해에 대해서 네, 치유적 역할을 한 그 대안적 세계가 슬리어리 공마다냐. 예, 시시주프가 여기 출신이죠. 아버지가 이제 달아나서 그랬가인드가 집에 데려와 키우다가 이제 가사 도우미로도 시키고 했죠. 근데 그 시시주프가 있음으로 해서 루이지아가 그 삭막했던 데서 치유의 힘을 이제 얻어가지고 회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타심, 상상력, 동정심, 상부상조 이런 것도 이따 구체적으로 몇 군데 읽을 텐데요. 이런 게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부드러움과 어린애다움이 있었고 어떤 종류든 약삭빠른 교활한 일에 대해서는 특수한 부적합성이 있었으며 서로 돕고 동정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이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나날의 덕성만큼이나 종종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고 또 언제나 관대하게 해석할 만한 것이었다. 좀 번역투의 말이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뜻은 들어오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슬리어리 공마다는 좀 이상화시켰다, 대안세계로서. 그러니까 공리주의 현실이 지금 좀 확산되어 가잖아요. 공리주의 원칙이. 그런 삭막한 산업화의 시대에 하나의 대안적 세계,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념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디킨스의 묘사가 너무 정교하고, 너무 리얼하고, 너무 뭐랄까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지배계급. 여기 지배계급이라면 그렛 그라인드와 그 자녀들이죠. 애기들이 나중에 다 공장에서 근무하고 그렇죠. 공장장하고 결혼하고 결국 높은 신분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정 정도 작업을 하고 그만큼 보수를 받으면 끝나는 존재.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항상 결정되는 존재, 해악과 손해를 끼치고는 다시 사그라드는 존재, 코크타운의 노동자들이 이런 존재라고 루이자는 알고 있었다. 왜? 공리주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인간성은 착한데 그게 완전히 평생 억눌려 있었어요. 예.
나중에 시시주부 만나면서 그게 풀어지면서 그다음에 그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서 깨달으면서 이게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망쳤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그 집안에 불행이 없도록 예, 자유를 많이 허하세요. 나중에 원망의 소리가 나와요. 예.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특히 내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맺힌 말이 있었어. 꼭 하고 있었어. 이거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어쩌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진작 말하지 못했니? 아버지가 무서웠어. 아버지가 들으면 보러 갈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근데 속으로는 너 이거 듣고 죽어라. 근데 그런 거죠. 예, 상상한 거야, 저는. 근데 이런 상상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학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 기생충 영화 봤죠? 뭐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화. 근데 그런 거 다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또 이상하게 뭐,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죠. 그게 다 사회체제 혹은 교육도 사회체제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거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이 잘못된 인성교육 이야기하는데요. 체제가 인성을 그렇게 파괴시켜 놓고 인성교육도 시키라고 예? 교육부에서 예? 어째 문체부에서 돈 지원해가지고 예? 서울대 대학원에서 저기 뭐야 종교문제연구소에서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루이자도 이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루이자도 공리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심성이 이렇게 뭐랄까 삭막해진 바람에 스티븐 블랙풀 같은 노동자를 그냥 예,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해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레이트 그라인드의 사무실이에요. 마치 천체 관측소가 창문 하나도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듯이 예, 그리고 그 안에 창문가는 별들의 우주를 펜과 잉크와 종이만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레이트 그라인드 씨는 자기 주변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던질 필요 없이 그들의 운명을 석판 위에 결정짓고 한 개의 작고 더러운 스폰지 조각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낼 수 있었다. 이거 원어로 읽으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일 거예요. 유머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풍자, 유머, 이게 아이러니의 대가예요. 예, 디킨스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 연재, 한 4개월 동안 연재했거든. 주간지에. 자기가 경영하는 주간지에. 예. 그래가지고 독자들에서 편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독자들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줄거리를 그때 미리 짜지 않고요. 바꿔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 그, TV, 내가 듣기로 TV 드라마, 뭐, 김수현? 이런 사람들도 계속 미리 짜지 않고, 에, 언제든지 캐릭터를 바꾸고 에, 줄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에. 에, 그래서 왜 이럴까? 일단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디킨스를 연구하다 보면 에, 대중성과 예술성이 이렇게 배치되는데요. 이 배치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성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예술성이 뛰어났다. 이런 이제 논리가 있어요. 그러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이면서 대중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예. 자, 작가가 바라보는 노동자들, 코크타운의 노동자, 성장하는 민중의 모습, 진실성, 성실함, 다정함, 소박함, 신뢰성. 여기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코크타운에. 도서관에 오는 독자들은 인간 본질과 인간의 정열, 인간의 희망, 공포,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과 승리와 패배,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에 대해 궁금하게 해야겠다. 이제 공리주의 교육의 목적이 모토는 궁금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앞에 나와요. 그 제목에. 근데 그게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여기 도서관에 올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시간이 나오면 짜투리 시간에 여기 와서 책을 봤다 이랬죠. 그들은 때때로 15시간의 일을 한 후에도 자기 자신들과 닮은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비슷한 아이들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들을 앉아서 읽었다. 그럼 나는 이런 걸 보고
코크타운이 그냥 사람들 죽어라고 일만 시키는 그런 공장들 가득 찬 만남은 아니고, 아, 도서관도 있었네? 도서관도? 근데 어쩌면 이데올로기적 장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몇 개월 근무했거든요. 거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여기 점심 때마다 점심 먹고 후다닥 먹고 그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그 듣고 뭐 책도 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거기 한 2만 명 되는 데서. 네. 왜냐하면 저는 첫날에 사표 그 서식을 받아가지고 이 사표를 써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거든. 언제든지 나오려고. 그래서 엄격하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정규 시간이 끝나면 차가 나가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저 버스가. 그럼 어떻게? 그 논두렁길이에요. 논길. 지금은 좀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걸 터벅터벅 혼자서 걸어봤어요. 논길 위를. 저 혼자서. 왜냐하면 퇴근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만 칼같이 퇴근했거든.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고, 잘라면 잘라라. 나한테는 오히려 영광이다. 예. 그런 심정으로. 근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있었어. 팀으로 엮어놔요. 예. 최성만 씨, 이거 월요일까지 해줘. 어? 알았지? 어. 그럼 팀을 엮어놨는데, 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내 대신. 그게 좀 비열하더라고. 어, 그런, 그,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 저는 많은 걸 거기서 배웠어요. 이게 산업화 시대에 지금, 그 다음에 노조도 없었어요, 그때. 예. 예. 노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희는 노조를 싫어한다. 예. 이병철은 노조를 싫어한다. 막 이런 게 막 돌았어요. 왜 노조가 없었는지 최근에 생겼죠. 그죠?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가 없어진 세시주프를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가사 도우미도 시키는 그레이트 그라인드 씨도 보고도 이중성을 느꼈듯이 이걸 보고, 아, 도서관도 있네 하고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그레이트 그라인드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학생들 앞에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단히 현실적인 인간, 사실과 계산의 인간, 둘 더하기 둘은 넷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고, 넷 이외에 다른 숫자를 생각하도록 설득될 수 없는 인간, 토마스 그레이트 그라인드입니다. 아, 이거는 토마스 그레이트 그라인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화자가 독자한테 하는 말이다. 토마스 그라인드. 네. 그래서, 그가 이제 한 말은 인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이요. 이 학생들에게 사실만 가르치시오. 살아가는 데는 사실만이 필요한 거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심지 말고 사실 외에 모든 것은 뽑아버리시오. 잡초니까. 그 다음에 이건 딸을 결혼시킬 때. 나이 차가 한 40살인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실이 뭐, 이거 딸이 이제 그게 퉁퉁거리거든요. 예. 그 사람도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딸한테, 루이즈한테. 뭐냐면, 이 경우 뭐냐, 사실이. 대충 계산하면 너는 20살이고, 바운더비시는 50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약간 있는 거지. 약간. 하지만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 차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아주 적합한 거란다. 그래서 나이 차라는 단 하나의 문제가 결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두되는데, 이런 문제를 따질 때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이제까지 결혼 통계 자료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단다. 나는 숫자상으로 볼 때 상당수 결혼이 연령 차이가 심한 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양측 중에 연장자는 4분의 3 이상이 신랑 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딸을 설득시키는 논거가 저겁니다. 그러다가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죠. 맥조콤 차일드는 이 학교의 학교장이야. 그 사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배운 것이다. 그가 조금만 덜 배웠더라면 오히려 훨씬 잘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자, 배움에 대해서 재밌는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근데 그게 역설인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절반만 대충 알아가지고 아는 체 하다가 그냥 꽝 하는 사람들. 이걸 아도르노라는 철학자는 할프 빌딩이라 했어요. 할프 빌딩.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안 돼요.
half는 help란 영어로 절반이란 뜻이고요. bildung은 교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방거충이? 그러니까 배웠는데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배웠다고 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포함되어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할빌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번역이 하나 돼 있어요. 에츠융스 민드시카이트라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도르노가. 그래서 성숙을 위한 교육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번역의 질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거 김누리 교수가 그 자기가 번역한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선생님, 번역도 나왔어. 막 가르쳐 줬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강의하느라고 번역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비 수업을 진행하며 그는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모기아나처럼 자기 앞에 정렬해 있는 그릇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업을 해나갔다. 어이, 훌륭한 마초컴 차일드. 이게 이제 화자가 자기 등장인물한테 말을 거는 거야. 한번 말해보게나. 끓는 기름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면 안에 숨어있는 상상이라는 도적을 깡그리 소탕하리라고 그대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도적에게 상처를 입혀서 모습을 일그러뜨릴 뿐인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 학교장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이게 너서를 떠는 거야. 이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당시 장면이에요. 저렇게 완전히 군대식으로 가르쳤고요. 우리도 저런 걸 거쳐왔죠. 우리나라 현대화는 근대화 과정은 폭력을 대부분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도 폭력을 동반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폭력? 그랬죠. 그래서 나는 사다 놓고 아직 안 읽었는데 만주 모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만주 모던인데요. 그게 만주 때부터 시작했대. 만주 옛날 그래서 벌써 떠오르잖아. 만주 박정희 막 그래서 그런 교육 국민교육 헌장 막 그래서 막 푸시하는. 저는 교련도 받고 거기서 막 총도 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입었던 옷이 교련복이에요. 얼룩덜룩한. 왜냐하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튀고 싶지 않아서. 그걸 나뿐만 아니라 많은 내 동기들이 그걸 입고 다녔어요. 대학에 와서도.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 보니까 교련복 입고 찍은 바지. 우리 가르쳤던 사람은 월남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그 무공 막 공을 세운 소령인가 중령인가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가서는 그 사람의 눈빛이 막 형형한데요. 베트남 사람들 몇 죽였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 눈이 막 반짝이는데.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즉 군인한테서 배웠어요. 교련 교사. 예, 교련 교사. 교련 교사는 예, 현역 교인 아니면 저기 예비역들 이렇게 데려다가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삼청교육대 들어봤어요? 예. 나중에 형제복지원. 이게 국가에서 자행된 폭력. 그걸 지금 예, 뒤늦게 막 그거를 좀 보상하려는 기구가 뭡니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 예. 자, 상상, 이미지네이션을 지금 꽃 양탄자, 이걸 금지시키거든요. 꽃 양탄자. 그건 양탄자이지 꽃을 거기다 그리면 안 돼. 그거는, 예,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1부만 들어있거든요. 파종? 그래서 2부, 3부는 안 들어있는데 1부에 거의 다 이렇게 전개돼요. 근데 2부인가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공리주의 경제학자들, 해골 같은 학교 선생들, 사실의 관리들, 점점 빼는 달아빠진 이교도들, 그리고 모서리가 접혀있는 사소한 믿음을 수다스럽게 떠벌리는 수다쟁이들아. 당신들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장식을 몹시 필요로 하는 그들이 삶을 꾸밀 수 있게끔 공상과 애정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사항들을 노동자에게 장려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에서 로맨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현실은 늑대같이 변해서 당신들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화자가 코멘트한 것 같아요. 화자가 어느 순간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죠. 작가 디킨스의 입장이 공리주의 교육이
예, 현실에서,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 다 지금 적용되거든요, 공리주의가. 예, 말로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데 사실은 예,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고자 하는 그 원칙을 처음부터 예, 관철시킨 그런 교육 원리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원래 공리주의 출발은 이게 아니었지만 결국은 공리주의라고 해서 말하는 유틸리터리안이즘은 리버럴리즘의 다른 단어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서 공리주의란 말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들이 전부 공리주의 학자들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원리가 이 말을 안 쓸 뿐이지 계속 지금 계속되고, 제가 지금 인용한 거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은 한국의 유명한 인문학자가 최근에 칼럼에서 쓴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걸 학교를 통해서 배출시킨다. 물론 그것만 그런 사람들을 배출시킨다는 말도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서열 구조를 보세요. 예? 그, 쟤는 영화는 안 봤는데, 뭐, 스카이 캐슬 뭐 이런 영화 있습니까? 예? 드라마, 예, 예. 그런 거, 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예. 좋은데 못 가면 완전히 이제 추락이에요. 난 이 인생 끝났다,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이게 물론 한쪽의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동의해요. 하지만 다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을 보면, 맞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 그 신용불량자들, 젊은이들, 뭐, 예, 강사들도 학위, 외국에서 학위 받고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몇 시간 가요? 몇 시간?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쉽게, 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 하고 완전히 양비론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절충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렇게 본다면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역사도 지나놓고 보면, 예. 그 참혹한 전쟁을 지나놓고 보면, 아, 나중에는 다,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그렇게 막 가서 말해보세요.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당신들 다, 국토가 다 재건되면 오히려 더 삐까번쩍해질 것이고,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답할까? 미친놈. 그런데 지금 죽으려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저거는, 예, 이교도는 기독교인을 아닌 사람을 폄하하는 말이니까 안 좋은 말이지. 예, 어쩔 수 없죠. 디킨스도 서양 사람이죠. 이교도에 대한. 근데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원어를 봐야겠어요. 그냥 이교도라고 메타포로 썼는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모든 그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지, 그렇지만 인종주의가 되잖아요. 디킨스가 인종주의일 리는 없고요. 예. 뭔가 이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이게 메타포로 가져와서 쓴 것 같아, 이교도라고 하면 욕으로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교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이교도라고 말하면 그냥 욕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점, 제가 다 이게 강의로 앞에 썼습니다. 바운더비 과거가 거짓이 밝혀지도록 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뭐죠? 밑바닥부터 열심히 그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거짓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페글러 부인이 엄마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수저 아래서 금수저가 나오지 흙수저가 금수저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바운더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나를 봐! 나 개천에서 용이 났어! 거짓말이었어. 그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작가가 이 구도를 만든 거예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공리주의를 어떤 태도로 비판했는가? 자, 공리주의가 사실, 통계, 계산, 이것만 강조함으로써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그 일꾼들을 양산하는 데는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의 상상력, 감성, 인간관계, 이 모든 게 파괴되어가는 그 현실,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 공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지금 지적하기 위한 거지. 공유주의도 아까 말했듯이 막 교육도 시키고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예. 근데 깡그리 비난하기 위해서 공리주의를 지금 말한 게 아니라 공리주의적 사유가 낳는 이런 좀 산업화 시대의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경고 의미에서 이걸 썼다는 거지. 답까지 내가 다 말했네. 시간이 없어서 산업화의 어두운 면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되시 됐죠? 대안? 대안 사회가 뭐죠? 여기서? 예. 네. 논란이 많이 돼 있어요. 여기 있는데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저는 사실 시시나 일체를 얻은 데는 그 사람 굉장히 좀 모호하고 네.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미약한 대안이긴 하지만 그게 왜 대안이 될 수가 없나. 예수님께서 대안이라고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나. 그게 사실 최근 저는 취소할게요. 근데 그런 의견도 가능해요. 왜 대안이 안 되냐면요. 이제 공마다는 사라지는 문화예요. 우리는 역사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속도로 진군해오는 그 어떤 탱크 같은 게 모더니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대해가지고 이게 대안 공동체이냐, 대안사회이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력한 어떤 대안이 아닌가. 좀 더 다른 구상이 없었을까? 근데 다른 구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이들 다 경험했잖아요. 잔인하게 아주 무참하게 진행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쓰러질 사람들 다 쓰러져 버렸어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다 죽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지만 비감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족하다는 게. 근데 디킨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주 훌륭한 대안 사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모더니티 오랜전이 시작되는 이런 마당에서는 대안 사회라는 게 어떤 누구도 생각조차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촛불 하나 켜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 사실은 이 시시가 결국에는 그레그레브라운드랑 뭐 우리자랑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촛불 하나가 서서히 밝혀가듯이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없는가. 그리고 사회는 제가 이제 그 대안으로서 약하다고 말한 건 지금 방금 말했듯이 그 마크로, 그러니까 거대하게 이미 역사를 경험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쓴 건데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그랜드 집안은 변화시켰지만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루이자는 이혼하고 그 다음에 톰은 외국에 나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소설 끝부분에 아주 신랄한 말이 나오는데요. 바운더비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게 뭐랄까 막 피토하고 죽어버려.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쓰느냐면 바운더비 한 명 죽고 나서 20명, 30명의 바운더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미래를 살짝 암시해요. 그러니까 슬리어리 공마단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그 모델로서 디킨스가 떠올릴 수 있는 뭐랄까 유일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한계를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역사가 흘러간 거 보면 그런 편견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중적인 거예요. 이게 노동운동을 폄하하는 듯 하면서 노동운동밖에 또 살 길이 없거든요. 노동자들 단결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소한다는 것은 그게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그 표현에 반발하는 말이 얼마인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둔 것이고 바운더비가 수십 명 태어난다니까 아 디킨스가 이제 이렇게 절망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다가오는 세계를 예감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내가 슬리어리 공마단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따뜻한 인간성이 남아있는 하지만 이게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그리는 그런 그 상황이 난 떠올랐어요.
몇 시예요? 됐네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그 1장 본문 텍스트에서 한 7 군데 되게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들만 한번 짚어보고요. 바로 저기 엥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엥겔스 책도 아주 쉬워요. 쉽게 돼 있어요. 엥겔스가 묘사한 곳이 바로 스티븐 블랙풀이나 레이첼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산업화의 나머지 꼭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네요. 여러분들 소설 읽을 시간 많네요. 다음 시간 휴강이니까. 그죠? 예. 그럼 추석 잘 쓰시고요. 끝나고 뵙겠습니다.